자,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요. 1번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와 경청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당사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관찰하고 경청할 것인가인데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하면 상당수 가족분들이 뭐를 관찰했나 보면은 환자의 증상만 오늘은 좀 어떤가 해서 증상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약 먹고 있나 약 안 먹고 있나 그것만 관찰하고 증상과 약 그것만 관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증상과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과 삶을 투트랙으로 가야지 되고 병을 한편으로는 병 관리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잘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병과 삶을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찰을 하실 때에도 병 중심적으로 관찰하시면 안 되고 삶을 관찰해 줘야지 되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나 특히나 삶에서의 어떤 요소를 관찰해 줘야 되느냐 하면 삶에서의 즐거움, 삶에서의 재미, 삶에서의 만족 이런 게 이런 요소들을 관찰을 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 또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이게 제일 첫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럴 때 알아차림과 머무르기와 공감하기 이게 필요합니다. 자,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불안해한다 또는 화를 낸다 또는 뭐 뭐를 요구를 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떤 당사자의 행동이라든지를 딱 그러니까 눈에 띄면은 일단은 거기에 머물러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머물러 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해요. 당사자가 불안해 할 때 불안한 이 상황에 잠시 머물러 줘야지 돼요. 당사자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이 상황에 잠시 머물러 줘야 돼요. 머물러 준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게 해주고 본인도 그 상황을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한 것도 그렇고 화를 내도 그렇고 또는 우울해해도 그렇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그렇고 예를 눈물을 흘린다 슬퍼서 막 힘들어한다 슬퍼한다라고 할 때도 운다라고 할 때 울지 마라라고 하면 안 돼요. 실컷 울어라라고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방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머무르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기를 충분히 해주고 나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가 많이 슬펐겠다. 아, 네가 많이 불안했구나. 자, 이 불안할 때에도 본인 보고 그 불안을 관찰을 하라 해야 돼요. 불안한 거를 네가 많이 불안하겠지만 그 지금 네가 어떤지 네가 스스로 잘 느껴보고 지금 상황을 한번 잘 견뎌봐라 하고 옆에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죠. 자기가 막 불안해서 하면은 그래 한번 잘 한번 견뎌봐라 라고 하고 그러고 자기가 좀 지나면 이제 후 하고 한숨을 쉬든지 이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아 참 불안한데도 잘 참고 견뎌줘서 고맙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항상 기록해야지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당사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항상 노트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점들은 항상 메모하고 기록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하는 거에서 멈추고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상,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증상만 기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루하루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에서 재미있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만족해하는 거, 어떨 때 본인이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했는가, 이런 걸 잘 관찰하고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거를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고 기억하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족분들도 자기 공개를 수시로 잘 하셔야 되고, 당사자로 하여금도 자기 공개, 자기 표현을 수시로 잘할 수 있게끔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 이런 걸 가감 없이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면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 저게 합당한 말인가 합당하지 않은 말인가, 이걸 자꾸 구분해서 당사자를 교육을 시키려 하거든요. 합당한 말을 하게끔 하고 합당하지 않은 말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구분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걸 구분 안 해줘도 돼요. 당사자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옳은 말이고 뭐가 옳지 않은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몰라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등등해서 이 말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은 그 말을 실컷 하게 하면,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고 옳다 그르다를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입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제가 하는 이야기, 말만 하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고 말만 하면 무조건 그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을 해도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욕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야기예요.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러냐,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꾸 끌어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도 밖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자기 공개를 하실 수 있으면 자기 공개를 많이 하실수록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지금 내 집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털어놓을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털어놓을 수 없는 데에 가서도 털어놓으시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따가 저희가 강의 끝나고 둘러앉아서 질의응답을 할 때, 이때는 뭐 우리 집에 이런 이야기가 하면 집안 망신인데 싶은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적나라하게 다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가족분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수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게 좋은 정보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하기, 특히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도 자꾸만 물어보셔야지 돼요. 저한테도 물어보셔야 되지만 다른 의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궁금한 건 자꾸 물어보셔야지 되고, 우리 애가 이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는 데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대조해보면 스스로 판단이 생기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실천 방법.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요거를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야기고. 자, 이제 돕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